와, 여기에. 걸레 먹었다. 아이고, 같이 대봐요, 아줌마. 이건 두 개에 얼마 나가? 500이라는데. 두 개에 500이 넘습니다. 야, 내 얼마 매냥 정도 오던 되는지 집에. 아들 맛이라도 응. 이거는 이거 두고. 이건 지금 거품이 사는 거 같다. 원래 먹어야 되는데. 동무가! 와. 어휴, 이 송이 사장님 좀 봐요, 송이 사장님. 송이 사장님 두뇌우. 그럼 얼마예요, 그게? 얼마 찍게? 끌어올리지 마. 이거 이건 반 키로잖아요. 예? 0.반 키로. 아들내미 불러. 맛이라도 보여줘. 아, 새벽에 마셔. 내려온다는 거. 이거 하나 줘봐봐. 뭐. 이거 얼마 해, 얼마? 가격을 알아야지, 뭐. 30만 원이요. 하품이 30이요? 더 싸게는 없어? 아, 좀 나네, 송이가. 이거 봐요, 이거. 내 얼굴, 야, 내 얼굴보다 큽니다. 이거 봐요. 진짜 크지, 그러면. 야, 아, 이 생계기를. 등 뽑는다, 이게. 10kg 나오단 말이야? 야, 많을 거. 근데, 아, 이게 많을 거요? 5분 추서 15년 나올라나? 야, 60kg가 한 일주일. 끝이야?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, 생기는데? 나 5일날 8박스가 필요한데. 뭐 어떤 동해가 아니, 먹을 건데 동해는 좀 그렇고 조금. 계산품 가져가면 되지. 계산은 뭐요? 어딘 계산이? 계산 이거. 계산은 뭐요? 몇 등품이 계산이? 남정품이지. 아, 이거 선뭐날좀 찍어줘. 근데 회식하는 게 이거 빼고. 나도 저 내일도 8일날 무조건 없기로 달라 하는데. 근데 종이는요 그렇게 자꾸 만지면 안 돼. 안 돼, 안 돼. 예. 한 개뿐이야. 누가 만들지 않아? 잠깐 주고 만져요. 야. 멍들어요, 멍들어. 저거. 와. 드디어 오늘 송이를 구경을 하네. 송이는 늦게 올라 옮기는 것 같은데, 이게. 이제 송이가 정상적인 송이가 나와요. 이제. 앞으로 지나간 5일 전까지만 해도 희막 부서, 부서지고 안에 빨간 줄이 나가고 있어요. 지금 1등품이 최고 비싼 게 얼마예요? 여기다 가격 좀 넣으려고 그래. 얼마? 1등품 이거 65만 원. 아, 65만 원. 여기 1kg씩이야. 여기 1kg씩. 자, 송이 1kg 지금 65만 원 한답니다. 경북, 영주시, 세시, 구성면에서 이렇게 한답니다. 지금 담아놨는 게 1kg야 이게? 요게? 야, 이거 1kg에 200이잖아. 말뚝 송이다, 말뚝 송이. 에? 와. 아니, 아줌마는 뭐 군인이라는 게 몰라, 그래. 참나, 진짜. 네? 군인이라는 게 그렇게 몰라. 내가 농담이지. 농담이란 말이에요. 저는 여기에서 펜션을 해요. 어디? 여기. 어디? 장터 있는데? 아니, 여기. 여기? 손님들이 이걸 먹는 날에도 살아요. 아하. 그람수를 못 맞춰도 아예 먹는다고, 이거. 종이 이렇게 큰 거는 그람수를 못 맞춰. 8개가 1kg. 근데 지금 내려가 고기 꺼먹기 10만 원치만 줘. 어데? 호들레기. 조카들이 왔다, 이거. 다 송이 못 사주고. 좋은 거 말고. 그리고 그람수를 맞춰서 이런 거죠. 뭐또 1등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안 돼. 그람수를 못 맞춰. 그람수. 와. 10만 원 해봐야 뭐 10만 원치만 줘. 300g밖에 더 되나? 그러니까. 아니, 그 얘기는 우리 손주 아들이 온 고기 꺼먹는다 하니까.
좋은 거 드세요, 좋은 거. 아예 뭐 돈이, 내가 나이가 78인데, 뭔 돈이 있어요? 아줌마 안 젊었잖아. 이두 소송이가 뭐, 10만원 되었고 있는데 뭐. 그 아들 마시나 보네. 아. 우와. 우와, 잘 해가지고. 한 키로는 다 못 사고. 아들 고기 꺼 먹는데 쓰라고 10만원치 사가지고 갑니다. 10만원치. 아우, 잣따라 빠져. 내가 이래요. 어휴. 거금 10만원. 아유, 고마워. 어휴, 고마워, 고마워. 딱 사장님이 하나 더 넣어줬어. 아, 야, 이, 여기가 경북 영주시 부성면 남대리인데요. 송이값을 알아보거나 송이값을 하려면 요게 전화번호 있고 이름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. 요렇게. 와, 오늘 진짜 대단한 거 촬영하네. 대단한 거. 어? 대단한 거 촬영해. 와. 그지? 응? 아, 그니까, 따온 게 아니고, 사왔지. 뭐, 이 집에 다섯 개, 이 집에 세 개. 할머니들 대한 거를. 아, 오늘은 막 전부 다 막 90만원씩, 100만원씩 막. 그래, 따왔어? 그럼 송이가 좀 나오네, 그지? 이게 한물이라고 봐야 돼. 한물. 한물. 야, 이걸 딱 내 생일날에 며칠 날이나 그, 니가 봐. 추석 세고 일주일 있다니까? 하련다 봐. 9월로 봐야지. 아, 하나 더 이제 더 넣어. 이렇게. 10월. 이거 짱 글씨가 뭐냐? 이거 있네요. 요. 24? 22일 날이 내 생일인데요. 8월 24. 응? 6일 날. 응? 6일 날. 6일 날? 6일 날. 10월 6일 날. 10월 6일 날? 와이프야, 내가 또 나갔는데. 그때 시세는 그때 해대로 그지? 그래도 오늘 아 아유 야 여기 지금 65만원? 야 최고 어제까지 75만원 어제까지? 어제까지 75만원 오늘은 65만원인데 포드레기 일종이 뭐 우리가 말하는 3등품이 30만원 합니다. 그러니까 송이가 꼭 필요하신 분은 이 집에 주문하시면 돼. 아까 전화번호로. 와 진짜 야 이거는 얼마나 큰지 이건 봐요. 볼펜이 이만해. 볼펜 한 개 반. 아유. 근데 뭐 전문도 그지. 전대에서 뭐 800만원 정도 나갔다니까. 야. 아이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.
작은 거는 그 나도 뭐 그거 같은데 안 크더라고. 네, 그럼 종자 눈에 한번 딱 보이는 건 안 커요. 그렇죠. 눈에 딱 띄는 건. 아마 종자가 작은 거예요, 그지? 종자가. 아니지, 종자가 작은 게 아니고. 어. 우리는 안 보이는 게 개야 크지. 아. 아, 또 갔어? 다시 또 보러 오면 안 된다 이거. 아, 뭐야. TVBS가 물론 사람도 못 나오고. 좀 빨리 좀 와가지고 TV라도 시켜야 돼. 아, 짜증나. 보수대원한테 하는 거 같고 상 안 했는데 전화도 다 안 받고. 자. 성의를 이렇게 늘어놔놓고서는 뭐 내가.